황당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레트로와이를 TV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뒤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자, 오늘의 맞춤법 뒤쓰기 우리말 코너, 골라 보다 이렇게. 골라 쓰다 골라 먹다만 빼놓고는 다 뛰죠. 예. 골라 가다, 골라 오다, 골라 가지다, 골라 넣다, 골라 놓다, 골라 다니다, 골라 다오, 골라 달라다, 골라 두다, 골라 들다, 골라 디디다, 골라 보다, 골라 쓰다 다 뛰죠. 근데 골라 먹다만 붙여요. 골라 먹다만 붙입니다. 알았죠? 네. 자, 한번 지나면 33년 만에 똑같은 내용이 돌아오는 맞춤법 뒤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나잉러님 오셨고요. 형국님 오셨고요. 네, 영권님 오셨네요. 백합형님, 봉쇠님, 네, 반갑습니다. 네, 봉쇠님, 백합형님, 안녕하세요. 백합형님, 봉쇠님, 형국님 어서오세요. 백합형님, 나잉러님, 반갑습니다. 영권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백합형님, 봉쇠님, 형국님, 나잉러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글교정 코너. 첫 번째, 나팔꽃을 들고 왔네요. 네, 영꽃님의 나팔꽃입니다. 네.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교정본, 네. 나팔꽃. 간신히 어슴 새벽으로 기어 나온다. 어슴 새벽? 근데 나팔꽃은 한 9시경에 피거든요. 9시 정도에 피는데 어슴 새벽은 아니거든요. 나팔꽃 피는 때를 내가 보면 어슴 새벽에 피는 게 아니고 한 아침 9시경에 피어요. 예, 햇빛이 많이 해가 많이 올라왔을 때. 예, 새벽에는 안 피어요. 그러니까 어슴 새벽에 기어 나온다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영권님 그러죠. 예. 나팔꽃을 관찰해 보면 아침 9시경에 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슴 새벽으로 기어 나온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나는 하루, 새삼스레 흔들리는 몸,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예. 예.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나았겠어요. 자, 다시 만나는 하루, 새삼스레 흔들리는 몸, 이렇게. 그 다음에, 흔들림을 다하고, 모양도 목에 놓고 숨하자. 여기 흔들리는 몸 썼으니까, 그냥 모양도 무게도 고심하지 않고 이렇게 그저 한 모양 그저 한 모양 한 모양 그저 해밝게 그래야지 그저 해밝게 또 묻는다 늘 처음처럼 또 묻는다 해가지고 늘 안녕하냐? 안녕, 안녕, 늘 안녕. 묻는 대로 해야지. 처음처럼 안녕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늘 안녕, 늘 안녕, 늘 안녕, 늘 첫맘처럼. 아니, 이렇게 안부를 물을 때늘 첫맘처럼 안녕하라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늘 안녕, 늘 안녕. 늘 안녕, 늘 행복. 응? 늘 안녕, 늘 행복. 뭐, 이 정도. 이 정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예. 자, 나팔꽃입니다.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나팔꽃 하나, 연꽃. 다시 만나는 하루. 새삼스레 흔들리는 몸, 모양도 무게도 고심하지 않고 그저 해밝게 또 묻는다. 늘 안녕, 늘 행복. 예, 네, 됐죠? 아, 영공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영꼬님, 쓸데없는 거는 빼야 된다고. 아, 백합향님 나팔꽃 다른 꽃에 비해서 게으르네요. 예. 영꼬님 한박 웃음으로. 영공님, 아, 영꼬님 나팔꽃 예쁘네요. 아, 백합향님 나팔꽃 예뻐요. 작작작. 영꼬님 예뻐요. 고고 참 신기합니다. 교수님 이쁜 교정 감사합니다. 네네 영꼬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오프리 크리에이티브 와이 땡큐. 네, 이번에는 형국님의 리아트리스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리아트리스 처음 들어본 것 같아. 아, 이거. 제 꽃이름은 처음 들어봤는데 꽃은 봤어요. 예. 꽃이름은 처음 들어봤는데 아, 이 꽃은 봤습니다. 예. 예,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리아트리스네요. 리아트리스. 아, 이게 리아트리스예요. 자, 니아트리스를 구경했고요. 자, 가늘고 뻣뻣한 줄기, 예,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가늘고 뻣뻣한 줄기, 안증맞은 꽃봉오리, 매죠? 여기는 줄기 해놓고, 꽃봉오리 나열하는 게 낫잖아요. 실타래 풀어헤쳐 놓은 띠고 듯, 자잘한 꽃 봉실봉실 여기서 매저하지 말고 가늘고 뻣뻣한 줄기 앙증맞은 꽃봉오리 실타래 풀어 헤쳐놓은 듯 자잘한 꽃 봉실봉실 이렇게 1m 이상 길게 자라 1m 이상 자라나 길게 자라 안 해도 1m 이상 자라나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보라색, 자주색, 흰색, 7월부터 9월까지 피는 꽃, 예? 피는 꽃. 가지는 갈라지며 숄핑 모양의 가는잎은 나선형으로 둘러싸이다 할때 둘러싸이고예요. 둘러싸이고. 둘러싸다가 히읗이 없어요. 예. 둘러싸다가 히읗이 없다고. 예. 둘러싸다. 히읗 없죠? 빙 둘러싸요. 싸다 할 때. 둘러싸다 할 때는 히읗이 없어요. 예. 알았죠? 솔핑이 어쩌라고? 솔잎이라고? 솔잎이라고? 둘러싸이고, 예. 솔핑이 솔잎이래요. 솔잎 모양의, 솔잎 모양의 가는 잎은, 나선형으로 둘러싸이고, 불타는 별, 블라진스타가 뭐예요? 조그만 꽃들이 긴 줄기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꽃, 이렇게. 블라진이 뭐예요? 블라진. 형국님, 불타는 벽, 블라진스타가 뭐예요? 블라진? 블라진이 뭐죠? 블라진이 뭐지? 블라진 스타가 있나? 블라진 스타가 있어요? 블라진 스타가 뭐지? 블라진 스타가 뭐예요? 형국님? 어? 불타는 별, 블라진 스타가 뭐야? 형국님 지금 자리 없네요. 블라진 스타가 뭘까? 자, 잎과 테라빈 향, 향뿌리 가루 띠고 내어 담배 향료나 벌레 퇴치에 사용하고 인위염과 양치제로 쓰이니 팔방미꽃 이렇게 크고 키가 작고 6월에 피는 적자색 둥근 리아트라스 1미터 이상 큰 키로 8월에 자줏빛으로 피는 애기 리아트리스. 그다음에 가지끝 솔방울처럼 모여 달리기도 하여 9월에 피는 방울 리아트리스. 그다음에 잎에 털이 없으며 8월에 피는 리아트리스 이렇게 있다고. 뭐 각각 띄우지 이게. 키가 작고 6월에 피는 적자색 둥근 리아트리스. 1m 이상 큰 키로 8월에 자줏빛으로 피는 애기 리아트리스. 이렇게. 예. 이렇게 됐는데 아까 형국님, 아까 블라진 스타가 뭐예요? 블라진 스타. 형국님, 블라진 스타. 예, 블라진 스타가 뭔지 안 나오는데요. 블라진 스타가 뭐예요?
불타는 별, 블라진스타. 형국님, 블라진스타가 뭐예요? 응? 영국님이 버퍼링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불타는 블라진스타가 블라진스타라는 게 있어요. 불타는 별. 블라진스타가 있다고? 그럼 블라진스타를 붙여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자,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리아트리스. 다시 한번 보세요. 예, 리아트리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리아트리스. 리아트리스 꽃이 이렇게 생겼어요. 예, 봤죠?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리아트리스, 형국. 가늘고 뻣뻣한 줄기, 안증맞은 꽃봉우리, 실타래 풀어에 쳐놓은 듯 자잘한 꽃 봉실봉실. 1미터 이상 자라나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보라색, 자주색, 흰색, 7월부터 9월까지 피는 꽃. 가지는 갈라지며 솔잎 모양의 가는 잎은 사선형으로 둘러싸이고 불타는 별, 블라진스타, 블라진스타, 조그만 꽃들이 긴 줄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꽃. 잎과 테라빈 향, 뿌리, 가루내어 담배 향료나 벌레 퇴치에 사용하고 인위염과 양치제로 쓰이니 팔방미인꽃. 키가 작고 6월에 피는 적자색 둥근 리아트리스. 적자색 둥근 리아트리스. 1m 이상 큰 키로 8월에 자줏빛으로 피는 애기 리아트리스. 가지끝 솔방울처럼 모여 달리기도 하여 9월에 피는 방울 리아트리스. 잎에 털이 없으며 7월에 피는 리아트리스. 이렇게. 예. 네, 이번에는 뻥사님의 이난영인데요. 이난영. 네. 자, 이난영.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 한 사람 두고 세 여인이 학이 되어 죽어 떨어진 산 사막도. 목포의 눈물. 목포의 눈물 한 사람 두고 목포의 눈물을 해야 돼요? 그냥 한 사람 두고 세 인이 하게 되어 죽어 떨어진 산 목포의 눈물을 써야 돼요? 목포의 눈물 안 쓰고 한 사람 두고로 시작하는 게안 나아요? 목포 나중에 여기 목포가 낳은 딸 있잖아요. 여기 목포의 눈물로 등극한다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목포의 눈물을 없애야 되겠는데요. 그냥 한 사람 두고 이렇게 네, 한 사람 두고 네, 한 사람 두고 새 여인이 학 되어 이가 있으니까 새 여인 이학이 이가 있으니 하나를 생략해서 새 여인이 학 되어 죽어 떨어진 산 사막도 이렇게 백일홍
백일홍 밑에 나무 안에도 백일홍 밑에 이난영 영혼을 여기 사막 백일홍 수목장에 누인산 백일홍 밑에 이나온의 영혼을 백일홍 그냥 여기 백일홍 수목장에 그랬잖아요. 이난영 영혼을 사막 백일홍 수목장 수목 어 수목 수목 밑에 수목 밑에 누인산 이렇게 그러면 되죠. 이난영 영혼을 사막 백일홍 수목 밑에 누인산 누인산 아 이름은 이옥네 목포가 낳은 딸 가난해 가난 가난 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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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 가난해 가난해서 여공으로 극단에 입단하여 여공으로 극단에 입단하여 가난해서 여공으로 지내다 극단에 입단하여 내 코드사에 발탁 입단 극단에 입단하고 극단하에 입단하였고 레코사에 발탁되어 불사조로 데뷔 한마는 국민들을 위로한 가수 이렇게 동경 비하야 공화당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고 목포의 눈물로 일약 스타로 등극한 여인, 예? 등극한 가수 이렇게 사람들의 고난과 피눈물을 닦아띠고 주던 위안의 여인 이렇게 49 띄고 세 세는 명사니까 49는 수관행사고 49세의 짧은 생으로 우리 곁을 떠난 위인 많은 사연들을 눈물로 달래고 때로는 한 설인 가슴을 위로해 주었던 바로 그날에 목포의 눈물의 가수 이렇게 하면 되지. 많은 사연들을 눈물로 달래고 때로는 한 설인 가슴 위로해 주었던 바로 그 노래 목포의 눈물의 가수 이렇게 끝에는 그 인물로 끝내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자, 이난영 나오세요. 짠, 짠짠. 이난영, 봉쇄. 한 사람 두고 세 사람이 학대여 죽어 떨어진 산 사막도. 이난영 영혼을 사막 백일홍 수목 밑에 누인산. 본명은 이옥네, 목포가 낳은 딸. 가난해서 여공으로 지내다 극단에 입단하였고, 레코드사에 발탁되어 불사조로 데뷔. 한 많던 국민들을 위로한 가수. 동경 비하야 공회당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고 목포의 눈물로 일약 스타로 등극한 가수 사람들의 고난과 피눈물을 닦아주던 위안의 여인 49세의 짧은 생으로 우리 곁을 떠난 위인
많은 사연들을 눈물로 달래고 때로는 한 서린 가슴 위로해 주었던 바로 그 노래 목포의 눈물의 가수 네, 인화님 오셨네요. 인화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휴클리스 대표로 와인, 땡큐. 네. 형국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용꽃님, 7월부터 9월까지 주렁주렁 적자색 방울 멋져요. 오늘도 배움합니다. 작작작. 네, 용꽃님, 인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화님, 교수님, 문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화님, 지각했어요. 네, 지각하셨습니다. 네. 아, 첫사랑님, 인화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인화, 물망초님, 첫사랑님, 영꽃님, 영국님, 백합향님, 반가워요. 영국님, 영꽃님, 칭찬 감사합니다. 아, 첫사랑님, 영국님, 시심, 멋진 시심 또 배움합니다. 백합향님, 물망초님, 반갑습니다. 백합향님, 잠시 깜빡 졸았네요. 행여, 제 답글이 안 보이면 잠들었을 것으로 짐작하세요. 좀 정신 차려 들어요. 예, 문장 훈련 합시다. 아, 첫사랑님, 백합형님, 반가요. 백합형님, 김부배님, 반갑습니다. 김부배님, 뻥새님, 다양한 장르의 시심 멋져요. 작작작. 형국님, 김부배님,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뻥새님, 교정 감사합니다. 김부배님, 형국님, 반가워요. 백합형님, 이난영, 목포 출신이었군요. 새롭게 배움합니다. 예, 뻥새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포레클레테 피로와인, 땡큐. 형국님, 뻥새님, 목포의 눈물 수상하세요. 네. 용꽃님, 이난영은 사람 냄새가 물씬 거립니다. 네. 위안으로 다가온 가수, 성큼성큼 느껴집니다. 멋지게 시를 만드셨어요. 작작작. 인화님, 이난영 피해가 아픔으로 다가오네요. 네. 이번에는, 아, 첫사랑님의 반삐입니다. 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자, 반삐입니다. 처마 끝. 아, 줄지어 흙마당 향해 인사하고 사라지던 유년의 고향집 흙마당 안에도 그냥 시골에는 뭐 거의 마당이 흙마당이죠. 처마 끝 줄지어 마당 향해 유년의 고향집 요걸 앞으로 올려야지. 오를 앞으로 올리고 유년의 고향집 처마 끝 줄지어 마당 향해 인사고 사라지던 너 이렇게 너 왜냐하면 밤비니까 지금 지금도 아슬한 추억으로 내리는 너 이렇게 아파트 난간을 타고 아파트 난간을 타고 흘러 가슴 따라 토닥이던 기억 넘어 두 손으로 받아들면 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던 수십 년 꽃 시절에 너 그래야지. 아파트 난간 타고 흐르다 가슴 따라 토닥이던 기억 저 넘어 두 손으로 받아들면
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던 수십 년전그꽃 시절에 너, 이렇게. 그럼 되겠죠? 그리워. 그리워. 나는 그리워. 너무 그리워. 너무나 그리워. 그리워. 너무나 그리워. 빗물 같은 눈물, 눈물, 빗물 같은 눈물, 눈물이 나게 하는 너, 이렇게. 그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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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워서 눈물 같은 눈물같이 내려, 내려, 황혼의 뜰을 뜨겁게 적시는 너, 이래야지. 이러면 되겠죠? 황혼의 뜰을 뜨겁게 적시는 너, 이렇게 읽어볼까요? 너로 통일했습니다. 너로. 자, 가볼까요? 자, 반삐입니다. 반삐. 나오세요. 나오세요. 반삐, 첫사랑. 요년의 고향집 처마끝 줄지어 마당 향해 인사하고 사라지던 너. 지금도 아슬한 추억으로 내리는 너. 아파트 난간 타고 오르다 가슴 따라 토닥이던 기억 저 너머, 두 손으로 받아들면 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던 수십 년전그꽃 시절의 너. 그리워, 너무나 그리워. 빗물 같은 눈물이 나게 하는 너. 그리워, 그리워서 눈물같이 내려 황혼의 뜰을 뜨겁게 적시는 너. 네. 네. 펑세님, 문어님들의 배려 감사합니다. 펑세님, 너시 멋있습니다. 형공님, 첫사랑님의 반삐, 시심 너무 멋지네요. 대단하네요. 네. 아, 첫사랑님, 와, 좋아요. 멋지십니다. 교정 감사드립니다. 영꼬님, 가만히 있어도 반삐는 솔숲 향기처럼 소박하게 시인의 마음밭을 풍성하게 하고, 추억을 아름다움으로 장식한 시신 부럽습니다. 멋있어요. 짝짝짝. 네, 첫사랑님 완벽 그 자체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Appreciated wine. Thank you. 아, 인화님. 아, 향수는 언제나 자라지 않는 그림으로 흐르죠. 네, 반삐가 그 시절로 데려가준 멋진 시네요. 네, 백합형님 반삐 시잘 표현하셨네요. 멋져요. 네, 첫사랑님 문어님들 격려에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영꼬님의 나팔꽃 두 번째인데요. 자,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두 번째. 자, 날이면 날마다 줄타기하는 간절함 저만큼 가고 있다. 달콤한 추억에 마음 설레며, 마음 설레며, 아무리 낯설어도 이젠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 새벽으로 길이 트이면 허리 고추 세워, 고추 세워, 고추 세워, 고추 세워, 고추 세워, 외친다, 외친다. 치열한 새벽으로 하지 말라니까. 아침이라니까. 아침으로 길이 트이면 허리 고추세워 외친다. 치열한 자줏빛 아우성으로. 고요 스며든 줄기마다 꽃을 꿰어주고 떠밀리고
떠밀리고 떠밀리는 곳곳에 파고든다. 여기를 더 앞으로 해야 되잖아. 여기가 외침 앞으로 가야 되잖아. 응? 자줏빛 아우성 앞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들어갈 수 없다. 고요 스며든 줄기에 꽃을 끼워주고 떠밀리고 떠밀리는 곳곳에 파고든다. 그 다음에 이제 꽃을 줘야지. 자줏빛 아우성을 주고 서로 손길 맞잡고 맨발 벗은 전기 내뿜으며 하늘 휘어 구부러져 하늘 휘어 구부러져 흐르면 눈부심은 꽃핀 건가 꽃인 건가. 요건 하지 말지. 눈부심은 가고 또 가는 바람필이 멋잖아. 눈부심은 가고 또 가는 바람필이 불러 세운다. 아, 좋아. 아주 좋아요. 마무리 아주 좋네요. 마무리를 아주 멋지게 했네요. 불러 세우다 한 단어가 아니죠. 한 단어가 아닙니다. 불러띄고 세운다. 불러 세운다. 아, 마무리 좋아요. 눈부심은 가고 또 가는 바람 소리 불러 세운다. 와, 이거 좋아요. 이거 디카시로도 좋네요. 이거 디카시로도 좋아요. 눈부심은 가고 또 가는 바람필이 불러 세운다. 와. 이걸로도 이 하나로도 나팔꽃이 되네요. 나팔꽃, 연꽃, 눈부심은 가고 또 가는 바람필이 불러 세운다. 와, 이거 좋은데요? 어? 이거 서로 손길 맞잡고 맨발 벗은 전기 내뿜으며 하늘 휘어 구부러져 흐른다. 하늘 휘어 구부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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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러 구부 구부리다 구부러져죠 구부러져 구 구부러져 이 말이지. 흐른다 그 흐른다 여기서 끝내버리고 여기를 라팔꽃을 다시 하면 좋겠는데요. 이거 디카시로 에끼면 좋겠는데요. 이거 디카시로. 응? 나팔꽃 이것만 독립해서 요게 지금 디카시 3으로 3으로 이게 연꽃 이렇게 가지고 이거 독립했으면 좋겠어요. 나팔꽃 세 번째 연꽃 눈부심은 가고 또 가는 바람필이 불러 세운다. 와, 이거 좋은데요? 이거 디카시로 한번 응모해 보세요. 예. 알았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2와 3을 분리했어요. 2. 나팔꽃 2. 나오세요. 나팔꽃 두 번째, 연꽃. 날이면 날마다 줄타기 하는 간절함 저만큼 가고 있다. 달콤한 추억에 마음 설레며 아무리 낯설어도 이젠 돌아갈 수 없다. 고요 스며든 줄기에다 꽃을 꿰어주고 떠밀리고 떠밀리는 곳곳에 파고든다. 아침으로 길이 트이면 허리 고추세워 외친다. 치열한 자줏빛 아우성으로 서로 손길 맞잡고 맨발 벗은 전기 내뿜으며 하늘 휘어 구부러져 흐른다. 근데 이것도 앞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우성 자줏빛 아우성을 맨 끝으로 하고 여기다 넣어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고요 스며든 줄기에다 꽃을 끼워주고 떠밀고 떠미는 곳곳에 파고든다. 서로 손길 맞잡고 맨발 벗은 향기 내뿜으며 하늘 위어 구부러져 흐른다. 아침으로 길이 트이면 허리 고추세워 외친다. 치열한 자줏빛 아우성으로. 가만히 있어라. 이것을 꽃을 깨워주고 요거를 밑으로 내릴까요? 여기다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고, 네, 아우성을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자, 다시 봐요. 나팔꽃 두 번째, 연꽃. 날이면 날마다 줄타기 하는 간절함 저만큼 가고 있다. 달콤한 추억에 마음 설레며 아무리 나서로도 이젠 돌아갈 수 없다. 서로 손길 맞잡고 맨발 벗은 전기 내뿜으며 하늘 휘어 구부러져 흐른다. 고요 스며든 줄기에다 꽃을 꿰어주고 떠밀리고 떠밀리는 곳곳에 파고든다. 아침으로 길이 트이면 허리 고추세워 외친다. 치열한 자줏빛 아우성으로. 이래야 맞죠. 예. 다음에 나팔꽃 세 번째 디카시 공모전에 낼 겁니다. 연꽃 눈부심은 가고 또 가는 바람필이 불러 세운다. 와, 이거 좋아요. 이거 한번 공모전에 꼭 내 디카시 공모전에 내보세요. 아마 좋은 점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네, 첫사랑님, 너 시 멋졌어요. 행복합니다. 네, 네, 영국님, 영꽃님, 나팔꽃 시리즈 예쁘네요. 네, 백합향님, 멋진 나팔꽃 시 탄생 축하드립니다. 곧 좋은 소식 들리겠어요. 멋져요. 짝짝짝. 영꽃님, 교수님 교정 멋져요. 감사합니다. 디카시로 독립할게요. 예. 영꽃님, 형국님 격려 고맙습니다. 예. 아, 첫사랑님, 나팔꽃 시어들이 멋지고 아름다워요. 영꽃님, 대단합니다. 짝짝짝 수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물망초님, 나팔꽃은 언제나 아름다운 순결꽃. 바람필이란 새로운 이름 빚은 예쁘시네요. 네. 예, 첫사랑님, 색다르기 성공, 멋진 나팔꽃입니다. 영꽃님, 물망초님, 김부배님, 첫사랑님, 격려 고맙습니다. 뽕새님, 멋진 표현의 시입니다. 영꽃님, 뽕새님, 격려 고맙습니다. 뽕새님, 물망초님, 안녕하세요. 네, 영꽃님, 백합형님, 격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네 번째도 있네요. 나팔꽃이 네 번째가 있어요. 예. 자, 교정문에 도전합니다. 연꽃, 어깨와 어깨 기대고, 팔과 팔 엮어, 부단히 꿈틀거리며 뻗어간다. 구석구석, 그렁그렁, 심장이 타고, 그렁그렁, 하나만 해. 그렁그렁, 심장이 타고, 가만히 바람져, 그림자 어지러울 때, 가슴 닿고, 마음 닿고, 담백에서 싸목싸목, 고개 들어 소록소록, 가느다란 허리 서로 껴안고, 길어나, 서로 의지하는 조용한 흔들림, 그 깊이 오르는 한떨기 그리움, 처럼 노을 졸다가 주저앉아 하소연하며 피고지고 햇살 덮인이여인 흰이 아니고 덮인 추억 따라 하르르 하늘길 오른다.
괜찮은데요? 예. 다시 한번. 자, 나팔꽃. 어깨와 어깨 기대고. 팔과 팔. 어깨와 어깨 기대고. 팔과 팔. 그냥, 나팔꽃은 그냥 쭉 올라가는데 어깨와 어깨를 기대는 거 아닌데. 어? 팔과 팔 엮은 것도 아니고 어깨와 어깨 기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뻗어 올라가. 그냥 부단히 꿈틀거리며 뻗어간다. 이 정도. 그렁그렁 심장이 타고 가만히 바람져. 그렁그렁 심장이 타고. 이거는 할 필요 없잖아요. 가만히 바람져. 그림자 어지러울 때 가슴 닿고 마음 닿고 좋고. 담백에서 싸목싸목, 고개 들어 소록소록 좋고, 가느다란 허리 서로 껴안고, 껴안고서, 가느다란 허리 서로 껴안고서, 가느다란 허리를 서로 껴안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나팔꽃은 한 줄기를, 그냥 한 줄기가 쭉쭉 올라가 서로 껴안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가느다란 허리로, 허리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가느다란 허리로, 서로 의지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서로 가느다란 허리, 가느다란 허리, 가느다란 허리, 그 다음에 조용한 흔들림, 극히 그 가느다란 허리로, 가느다란 허리로, 예? 조용한 흔들림, 조용한 가느다란 허리로, 조용한 흔들림으로 그윽이 피어오르는 한떨기 그림처럼 노을노을 이렇게, 노을노을 이렇게 졸다가 주저앉아 하소연하며 피고지고 햇살 덮인 추억 따라 하르르 하르르 하늘길 오른다. 예. 이건 되죠. 예. 아니면 추억 따라 하늘길 오른다. 하르르 하르르 이렇게 하든지. 하르르 하르르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되죠. 자, 읽어 볼까요? 자, 나팔꽃입니다. 나팔꽃.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팔꽃 네 번째, 연꽃. 부단히 꿈틀거리며 뻗어간다. 가만히 바람져 그림자 어지러울 때 가슴 닫고 마음 닫고. 담백에서 사목사목 고개 들어 소록소록. 가느다란 허리로 조용한 흔들림으로 그윽이 피어오르는 한떨기 그리움처럼 노을노을. 졸다가 주저앉아 하소연하며 피고지고 햇살 덮인 추억 따라 하늘길 오른다. 하르르 하르르. 네, 낭만 대통령 앞에서 나팔꽃을 잘못 표현하면 금방 들통나요. 왜? 저는 나팔꽃을 수천 그루를 키우고 있거든요. 나팔꽃을 수천 그루를 키우고 있는 낭만 대통령 앞에서 그냥 그 적당히 나팔꽃을 표현하면 안 돼요. 다 들통납니다. 네. 저는 나팔꽃 전문가거든요. 네. 알았죠? 물망쳐님, 뻥쌤님 인사가 늦었습니다. 반가워요. 연꽃님, 아통님 반갑습니다. 아통님 오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물망쳐님, 아통님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초사랑님, 아통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연꽃님 맞습니다. 제 상상력이 도가 지나쳤네요. 네. 백합향님, 나팔꽃 줄기가 꼬아져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껴안고 안 돼. 아니, 우연히 겹쳐질 수도 있지. 그러나 단한 고루도 잘 올라가요. 뭐 서로 의지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물론 이제 두 고루가 올라가면서
게 꽈질 수도 있겠지. 그러나 서로 의지하고 가는 거 아니야. 응. 독자적이야, 독자적. 독자적으로 올라간다고. 응. 서로 껴안고 의지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아팔꽃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해야 된다니까. 영권님, 교수님 교정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영권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Thank you for a classic pure wine. Thank you. 네. 풍선님, 시신 멋져요. 네. 백합향님, 나팔꽃 다양하게 잘 표현하셨네요. 멋져요. 형국님, 영권님, 나팔꽃 시심 어디까지 가나요? 형국님, 대단하십니다. 네. 물망초님, 연이은 나팔꽃 시리즈. 사랑, 나팔꽃 사랑, 찬사로 사랑하고 싶어지네요. 네. 네, 백합향님, 네, 알아들었다고. 왜냐하면 내가 나팔꽃을 많이 키우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팔꽃은 서로 다른 나팔꽃에 의지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야. 독자적이야, 다 독자적. 자립심이 강해요. 다른 나팔꽃에 의지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네, 제가 나팔꽃을 많이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 작년에는 나팔꽃으로 그집 전체가 나팔꽃으로 덮였다니까요. 예, 그렇게 많이 키워요. 그러니까 알죠. 예, 나팔꽃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 더 있네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영꼬님 거또 하나 더 있어요. 자, 다른 분 작품 있으면 말씀하세요. 뻥새님 했고요. 첫사랑님 거 했고요. 노인님 거 했고요. 형국님 거 했고요. 형국님, 대나무를 교정했던가요? 형국님, 대나무 교정했어요? 대나무라는 작품이 있던데. 대나무 작품 교정했는가요? 아니면 교정 안한 건가요? 자, 공매화를 하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자, 교정본이 홍매화 시조네요. 시조. 찾아온 봄 소식. 봄 소식을 까치가 전해줄 때 너무 약하죠. 머금은 고운 띠고 향기, 날개짓 남실남실. 어떻게 날개짓이 남실남실해? 아, 고운 그 향기의 날개짓이라고. 가슴에 피는 선율로 행복의 꽃 펼친다.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 영국님, 그 대나무 시가 교정이 된 건가요? 된 것이면 1, 교정이 안된 것이면 2, 이렇게 해주세요. 대나무 시. 교정이 됐으면 1. 아, 교정했던 거라고. 아, 그래요. 네. 자, 홍매화입니다. 근데 영권님 이거 무난한 시조는 시조인데 너무 약해요. 네. 영권님 시조가 너무 약해. 봐봐, 찾아온 봄 소식을 까치가 전해줄 때 머금은 고운 향기, 날갯짓 남실남실. 가슴에 피는 선율로 행복의 꽃 펼친다. 너무 약해. 너무 약한데요. 홍매화. 찾아온 봄 소식을, 봄 소식. 너무 약해. 고민 않고 썼죠? 고민 좀 하고 치열하게 써. 영권이 시조를 쓸때좀 치열하게 써야 된다니까. 너무 그냥 안이하게 쓰니까 이렇게 약하게 시조가 약해요. 이거 어디다 응모했을 때그 밀리죠, 밀려. 봄 소식. 너울 봄소 봄봄봄 소식 응아 너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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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가 물어올 때
봄 소식 노을 까치가 물어올 때, 아, 먹음은 고운 아, 먹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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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소식 먹음은 고향 소식 향긋이 먹으면 고향 소식 향긋이 남실남실 이럴까? 가슴에 피는 선율로 가슴에 피는 선율로 가슴에 피는 선율로 봄 소식 노을 까치가 물어올 때 먹으면 고향 소식 향긋이 남실남실 가슴에 피는 선율로 다가오는 그리움 이럴까? 봄 소식 노을 까치가 물어올 때 3434 먹으면 고향 소식 향긋이 남실남실 가슴에 피는 선율로 다가오는 그리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자, 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얽매합니다. 나오세요. 자. 홍매와 연꽃, 봄 소식 너울너울 까치가 물어올 때, 먹음은 고향 소식 향긋이 남실남실, 가슴에 피는 선율로 다가오는 그리움. 이 정도로.
네, 영권님 맞습니다. 치열하게 책상에 딱 붙어야겠습니다. 야통님, 문호님 반갑습니다. 글이 안 써져서 포도시 이제야 작동합니다. 영국님, 아, 교수님 카톡에 시한편 보냈습니다. 네, 영권님, 영 달라졌어요. 으앙. 네, 아통님, 홍미화 향내미 물씬 풍기는 시조입니다. 아, 물망천이 홍미화 예쁘게 피었어요. 백합향님, 홍미화 예쁜 시조네요. 좋아요. 네, 추사랑님, 예뻐요. 시조 멋져요. 와, 좋겠어요. 영권님, 교수님, 마술사 교정, 아름다운 홍미화로 바꿔졌네요. 네. 영권님, 문우님들 격려 감사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네. 아, 수필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자, 마중물님의 수필인데, 제목이 없네요. 평화로운 토요일 정오. 평화로운 토요일 정오. 아침에 공부하러 뛰고 가는 아들을 배웅하고 물티슈 두 장으로 3평짜리 물티슈 두 장으로 화장실, 부엌을 다 닦고 남은 곳으로 싱크대 걸름망을 닦아서 버렸다. 원점 찍고, 15일 뛰고 전 동경에 와서 모든 게 너무 작아서 불편하고, 모든 물가가 너무 비싸서 지갑 열기가, 겁났다. 하루 뛰고 마네. 하루 만에 10만 원으로 둘이서 정심 라면이겠지? 라면. 저녁 정식 사 먹고 지하철 두번 갈아타고 갈아탔다. 탈 때마다 210엔, 165엔 따로따로 냈다. 환승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 작은 수박, 주먹만한 수박 한 통, 사기 어려웠다. 집세는 왜 그리 비싸던지, 7평짜리 작은 집이 월세와 관리비가 10만 엔. 가로로 하지, 그냥. 100만 원. 이렇게. 100만 원. 여기도 가로로 해버릴까? 하루 만에 10만 원. 10만 원으로, 하루에 10만 원으로 둘이서 나오면 사 먹고 주먹 갈아 타면 갈아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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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으로 갈아타면 다
다이었다 이렇게 할까? 10만원으로 그런 말이지. 아, 10만엔. 아, 10만엔이었다, 이었다. 예. 동경에, 동경은 정말 살기 힘든, 아, 도시야. 아, 라는 불평이, 예, 불평이, 예,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 아, 15일, 예, 살아보니, 15일간 살아보니, 집안이 작아서, 청소하는 시간 10분이면 끝나고, 교통비, 끝났다. 교통비는, 아, 너무 비싸서, 가능하면 걷고, 특별한 일 아니면 나가지 않고, 아침에는 풍욕하고, 호흡 명상하고, 명상하며 지냈다. 아, 한숨 자고 나니, 12시경이 되었다. 12시경이 되었다. 13년간 공무원 생활, 31년간 전문대학 교수 생활로 정말 늘 바빴다. 해야 할 공부는 왜 그리 새롭게 생겨나는지 모르겠다. 아, 또 왜 꿈은 자꾸 자라는지. 대학을 두 번. 아, 대학원도 두 번. 박사학위를 받고도 인도로 피지로 의식 성장 겸 명상 공부를 하러 다니고 또 서투른 영어에 영어 실력 늘리기. 예. 1호에 준육, 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그러다, 60세가 코앞에 부쩍 달라들고 말았다. 이때 나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나마 유방에 생긴 1.3cm 작은 혹덩어리, 예, 혹덩어리가 생겨났다. 그게 아니었으면, 아, 또 다문화 센터며 사회적 기업이며
여성인권센터 이사며 이타적인 삶이며 봉사의 삶이며 이것들이 같이 있다고 쉬지 않고 달렸을 것이다. 2016년 끝자락에 갑자기 유방의 불청객이 찾아왔단다. 그래서 나는 긴 숨을 내쉬며 긴 숨을 내쉬며 비로소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제서야 하늘이 정말 높고 푸르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곤충들이 세계에 어디서나 똑같은 소리로 짹짹 지르르 습국 맴맴 하며 노래하고 있는지 들리기 시작했다. 다 어디로 가고 있을까? 저 구름은, 저 하늘은, 그 위에 무엇을 보고 있을까? 바람은 어디로 불어가는 걸까? 상현딸 옆에 떠 있던 빛나는 금성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그곳에도 성공하려고 밤잠을 설치며 공부하고 돈 벌기 위해 늘 긴장하고 경쟁하고 있을까? 영혼의 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의식 성장을 위해 전력 투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 참고 견디며 살아들 가고 있을까? 살아가고 있을까? 남을 탓하고 세상을 한탄하기도 하고 극단적 표현으로 남을 비방하고 늘 가난해서 배고프고 일상의 무료함에 가지지 못한 것 무리함 때문에 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해하며 눕고 병들어 흙으로 돌아가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까? 어쩌면 이 순간이 모여서 1분이 모여서 이 순간
이 순간이 모여서 1분이 되고, 1분 1분이 모여서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모여서 세월이 되고, 세월과 세월이 모여서 연금이 된다면, 연금이 된다면 이 순간 나는 참 평화롭고 행복하니까 연금이 평화롭고 행복한 존재이구나 하는 느낌의 희열이 떠오른다. 이 순간 나는 참 평화롭고 행복하지 않겠는가? 연금이 평화롭고 행복한 존재구나 하는 느낌에 희열이 떠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매미가 광주 우리 집에 매미 광주 우리 집에서 들었던 매미씨들이 매미 소리가 광주 우리 집에서 들었던 매미 소리가 그대로 찌르르 그대로 여기서도 그대로 지르르하며 내 말에 동의해 준다. 네? 낮잠이 이렇게 평안하구나. 아무것도 아니해도 이리 좋구나. 오늘 이 순간은 오늘 이 순간이 행복이고 내일은 기다림이고 내일은 기다림이고 또 설레임이 아름다운 추억이었구나. 오늘 이 순간이 행복이고 내일은 기다림이고 또 설레임이 아름다운 추억이었구나. 잘했던지 실패했던지 칭찬을 받았던지 비난을 받았던지 모두 지나는 시간이었고 또 건너야 할 강이었다. 자기 자비라는 단어가 나의 자기 자비라는 단어가 문득 떠오른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자. 타인에게가 아니라 내 경험에게 또 내 지난날에게 그리고 내 현재의 모습에게
오수백에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그래, 잘했어. 잘 건너왔어. 가끔 미끄러져, 물에 빠지기도 했지만, 햇빛이 있어 잘 말랐잖아. 또,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강을 건네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처럼 믿고 건너다 보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보인다고, 있다고, 단은 할 수도 없잖아. 다 느껴보았잖아. 이 순간, 뜨거운 햇볕과 고요히 숨죽인 바람소리, 매미소리, 자동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구급차 소리들이 들리는 동경 신주쿠 한복판, 나의 작은 방 안에서 나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며 누워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살아있음의 환이요. 빛의 신비요. 예, 여기까지 완성이 됐네요. 네. 자, 멀리서 보내왔네요. 동경에서 보내왔네요. 그죠? 예, 동경에서 글을 보내왔습니다. 멋집니다. 예, 짝짝짝. 예, 예. 자, 자, 뭐, 아, 500님 오셨네요. 500님. 예, 교수님 안녕하신지요? 모든 분들 다리양님 반갑습니다. 백합형님 500님 안녕하세요. 반겨주신 마음 감사합니다. 다리양님 안 들어오셨나요? 500님, 백합형님. 아, 자, 백합형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영권님, 일본은 물가가 비싸고 교통도 얼마나 복잡한지, 또 요금은 얼마나 비싼지, 유방암이면 여성으로서 한 번쯤 상상을 했을 거다. 하지만 막상 주변에서 암의 발병으로 고생하는 이웃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늘 감사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게 되었어요. 수필 잘 쓰셨어요. 잘 쓰시네요. 감동입니다. 적적장. 네. 영권님, 오로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백합형님, 동경에서 보내온 글 감상 잘했습니다. 네. 자, 지금이, 29분이네요. 네, 29분이고요. 그러면, 아까, 네, 형국님이 작품을 보내줬다는데요. 네. 자, 형국님의 작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백합향님 오르라니 반가워요. 물망초님 제 카톡에 글 봐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물망초님 글을 보내셨다는데요. 자, 우선 형국님의 작품하고요. 물망초님 다음, 형국님 작품 다음에 하도록 하죠. 네, 형국님. 개수나무인데요. 개수나무. 개수나무. 개수나무는 들었던 것 같은데. 개수나무. 개수나무. 개수나무를 들었긴 했는데. 개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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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수나무? 이게 개수나무야? 은행나무 같이 생겼네요. 이게 개수나무예요? 이게 개수나무예요? 은행나무 같이 생겼어. 개수나무, 은행나무하고는 좀 다르네요. 아, 이거. 이게 간혹 봤어요. 이게 개수나무예요? 이게 개수나무라고? 이게 개수나무예요? 아닌데? 이게 개수나무인가? 이게? 이게 개수나무예요? 이게 개수나무인가요? 이거? 이게 개수나무예요? 이게 개수나무예요? 이게 개수나무? 단풍이 기가 막히게 예쁘다고요? 단풍이 기가 막히게 예쁜 나무랍니다. 네. 자, 오로라님 오셨어요? 네, 오로라님 오셨네요. 자, 개수나무인데요. 그게 입모양이 심장같이 생긴 사랑의 하트 이파리 바람에 살랑살랑에서 리을 빼니까 사랑이 되네. 아, 그러네요. 가장자리마다, 우아한 붉은색 감도는 이파리. 감동색, 가장자리마다, 붉은색 감도는 이파리, 꽃보다 아름다운 잎나무, 감도는 잎, 꽃보다 아름다운 잎나무, 꽃은 5월경에 붙어요. 5월경에 암수도 붙고 암수 땅구르로 잎보다 먼저 피우니 멋쟁이 나무 이렇게. 암꽃은 연홍색, 숲꽃은 선형으로 피어 봄에는 달콤한 향기, 가을에는 오색 물드는 단풍나무 이렇게. 관상수로 사랑받고 사랑받고, 설탕 성분 추출해 먹으니 건강, 추출해 먹고, 건강 살펴주니, 걸팡 살펴주니, 명예나무, 휘영청, 밝은 달 속에 나무 아래 떡방아 치으며 오손도손 사는 모습, 그려보게 하니 이상향 나무, 낭만 섞인 반달 노래, 일제에 어렵게 살다 죽은 누님 그리며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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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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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니 울며 울며 부르니 노래나무. 높은 벼슬자리 얻어 구름 사이 개수나무 가지
꺾게 되었다 표현하니 상징나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신의 딸 다푸네 아폴론에게 쫓기다 급해 나무로 버렸으니 올게스 나무 하나님이 불도를 시험해 보았는데 토끼는 마른 나뭇가지와 제 몸을 드릴 테니 익으면 먹으라고 굴속으로 뛰어들다 붙여주죠. 뛰어들어가니 토끼 불심 최고라 여겨 지킴나무 여겨 불교 사상에서 개수나무는 중생의 고안을 치료해 주니 신선나무, 톡소는 매운맛 내는 계피나무와 단맛과 향기가 있는 육개나무와는 다른 나무 이렇게 뼈는 다른 나무 이렇게 할까요? 자,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짠짠짠 와 길어요. 길어. 개수나무.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짠. 개수나무 형국. 심장같이 생긴 사랑의 하트 이빨이 바람에 살랑살랑. 가장자리마다 우아한 붉은색 감도는 잎보다 아름다운 잎나무. 꽃은 5월경에 암수 땅그루로 잎보다 먼저 피우니 멋쟁이 나무. 암꽃은 연홍색, 수꽃은 선형으로 피어 봄에는 달콤한 향기, 가을에는 오색으로 물드는 단풍나무, 관상수로 사랑받고, 건강 설탕 성분 추출해 먹고, 건강 살펴, 어, 살펴, 사슬에, 관상수로 사랑받고, 설탕 성분 추출해 먹고, 건강 살펴주니, 수출해, 건강, 설탕 성분 추출해, 건강 살펴, 보살펴주니, 추출해, 건강성분 추출해 건강 보살펴주니 명예나무. 휘영청 밝은 달 속에 나무 아래 떡방아 찍으며 오순도순이 더 멋있어. 오순도순 사는 모습 아련히 그려보게 하니 이상향나무겠지? 낭만 섞인 반달 노래, 일체 어렵게 살다 죽은 누님 그리며 울며 부르니 노래나무. 높은 벼슬자리 얻어 구름 사이 개수나무 가지 꺾게 되었다 표현하니 상징나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신의 딸 다푸네, 아폴론에게 쫓기다 다급해 나무로 표현해 버렸으니 올개수나무. 하느님이 불도를 시험해 보았는데 토끼는 마른 나무 가지와 제 몸을 드릴 테니 익으면 먹으라며 불 속에 뛰어들어가니 토끼불심 최고라 여겨 달지킴나무. 불교 사상에서 개수나무는 중생의 고환을 치료해주니 신선나무. 톡소는 매운맛 내는 계피나무와 단맛과 향기가 있는 육개나무와는 다른 나무. 이렇게.
네, 꿈뱅님 오셨네요. 네, 자, 오늘 또, 14분 오셨나요? 15분 오셨네요. 예, 15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행복합니다. 영꼬님, 꿈뱅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라락. 예. 아, 첫사랑님, 멋져요. 입새가 예쁘네요. 대단합니다. 작작작. 꿈뱅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문호님, 와락. 예. 백합향리 깁스나무가 그런 성질이 있었군요. 설탕 성분 유용한 시, 감상 잘했습니다. 예, 첫사랑님, 꿈뱅님, 어서오세요. 와락. 예. 아, 물망천이 개수나무는 전설나무로 말았는데 참 밥으로 호살았네요. 이제 알게 해준 아름다운 나무 월계수 시 멋져요. 아, 영국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뽕새님 월계수 나무라는 나무의 깊은 뜻이 있네요. 영국님, 문어님들 감사합니다. 물망천님, 꿈뱅님 반가워요. 워락. 예. 자, 꿈뱅님이 사랑이라서 작품을 올려줬네요. 네. 사랑이라서 작품을 올려줬습니다. 네. 자, 물망초님의 작품을 하고 나서, 네. 꿈뱅님의 작품을 보도록 할까요? 네. 자, 물망초님의 작품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망초님이 방금 따끈따끈한 시를 올려주셨습니다. 네. 자, 무슨 시냐면요. 등대를 올려줬네요. 네, 등대문학상 도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등대문학상 도전작입니다. 네, 등대입니다. 등대. 아, 휘몰아친 파도의 유혹. 휘몰아친 파도의 유혹. 유혹. 이게 출렁이는 언덕배기 딛고 선체, 디디고 선체, 그죠? 디디고 선체, 디디고 선체, 도친 날개 멈출 줄 몰라. 이별 없는 하늘가에서 맴도는 짠바람만 뼛속 뛰고 깊이 삼킨다. 여울저 뛰고 간 열기 받고 한가위 향에 질주하는 신비의 섬자락 길목에서 이렇게 손길 주지 않는 산발의 그리움으로 손길 주지 않는 산발의 그리움으로 디귿이 아니라 뒤에 치우시 치읓 이것도 부딪힌이 아니라 부딪힌이고 부딪힌 고백 조각, 울부짖는 갯바위에 올라 앉아 해종일 몇 띠고 말이 쉬어 낳기 위해 낚싯대 들이운 채 감성 바구니 해이는 추억장 행여 해풍에 젖어들까 사색 깊은 니 딸에게, 나 딸에게지, 나 딸에게, 아, 나 딸에게, 나 딸에게, 젖을 들어갔어. 그 아니, 부탁, 나 딸에게, 응? 그 아니, 그냥 해풍에 젖어들까, 사색 깊은 나 딸에게, 응? 그 아니, 부탁한다. 행여 해풍에 젖어들까, 사색 깊은 나 딸에게 부탁한다. 그냥 부탁한다 해도 알아듣죠? 예. 예, 밤새 고단함 가득 뛰고 실은 키만 높이 자란 허기진 몸뚱어리 부여잡고 여명에 출항한 어선 머리 고추한자 초롱초롱한 눈빛 밝혀 아들의 만선 무사 귀환을 염문하는 간절한 어미 마음, 기도로 손 모은다, 이렇게. 노을빛 놀다간
평온의 수평선, 고요가 깊이 잠들 무렵, 모정은 웅크린 어둠, 무게 한 짐, 웅크린 무더, 무, 어, 어둠, 웅크린, 웅크린, 웅크린이지? 웅크린, 웅크린. 웅크린 어둠의 무게 한 짐, 어둠, 웅크린 어둠의 무게 한 짐, 어깨에 들쳤고, 졸음 쫓는 호령으로 눈망울 다시 영롱하게 밤바다를 둥글게 덧칠하여 눈방울을 다시 영롱하게 밤바다를 둥글게 덧칠하여 윤술로 그른다. 파도 너울 밀려오는 드높은 오케스트라 그 선율 달래 듯 붙여주고 불빛 뿌려 잠재우고 선창가 푸른 하니 황홀하게 흐를 때 설잠 깬 관광 발길 미각의 바다향 마실 때 새벽 열리는 새벽 열리는 그냥 어둠 뚫고 백고동 울음 찰나 새벽 열리는 어둠 뚫는 백고동 울음소리 찬란하다. 그제서야 안도의 숨결 타고 손 띄고 모은 엄마의 기도 취한 듯 스르르 미소의 꿈길 걷는다. 이렇게 등대 엄마를 동의시라면 이거는 뭐 할 필요 없지.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굉장히 기네요. 등대인데요. 등대. 자, 등대입니다. 자, 휘몰아친 파도의 유혹. 출렁이는 언덕배기 디디고 선 채 도친 날개 멈출 줄 몰라. 이별 띠고 없는 하늘가에 맴도는 짠바람만 뼛속 깊이 삼킨다. 삼키고 있다. 여울저간 열기 밟고 한가위 향해 질주하는 신비의 섬자락 그 길목에서 눈길 주지 않, 손길 주지 않은 산발의 그리움으로 손길 주지 않는 그리움으로 그냥 그리움으로 부딪힌 고백 조각 울부짖는 갯바위에 올라앉아 해종일 몇 마리 쉬어 낚기 위해 낚싯대 들이운 채 감성의 바구니 헤이는 추억장 행여 해풍에 젖어들까 사색 깊은 낮달에게 부탁한다. 밤새 고단함 가득 실은 키만 높이 자란 허기진 키만 높이 자란 몸뚱어리 부여잡고 여명에 출항한 어선 머리 고추 앉아 초롱초롱한 눈빛 밝혀 아들의 만선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간절한 어미 마음 기도로 손 모은다. 노을빛 놀다간 평온의 수평선 고요가 깊이 잠들 무렵 모정은 웅크린 어둠의 무게한 짐 어깨에 들쳤고 눈망울 다시 영롱하게 밤바다를 둥글게 놓치라며 윤술로 구른다. 파도 너울 밀려오듯 드높은 그 선율 달래듯 불빛 뿌려 잠재우고 선창가 푸른 환희 황홀이 흐를 때 설잠 깬 관광 발길 미각의 바다향 흐를 때가 있으니까 그냥 바다향 미각의 바다향 새벽 열리는 어둠 뚫는 백고동 소리에
바다향, 백고동 소리에 찬란하다. 이렇게. 그제서야 안도의 숨결 타고 선문 엄마의 기도 취한 듯 스르르 미소의 금길 걷는다. 이렇게. 이러면 되겠죠? 예. 자, 굉장히 긴 등대가 태어났네요. 예. 어마어마하게 기네요. 예. 등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짠짠. 짠짠. 짠. 나오세요. 등대 물망초 휘몰아친 파도 유혹 출렁이는 언덕배기 디디고선 채 돋친 날개에 멈출 줄 몰라 이별 없는 하늘가에 맴도는 잔바람만 뼛속 깊이 삼키고 있다. 여울저간 열기 밟고 한가위 향해 질주하는 신비의 섬자락 그 길목에서 손길 주지 않은 그리움으로 부딪힌 고백조각 울부짖는 갯바위 올라앉아 해종일 몇 마리 쉬어 낳기 위해 낚싯대 들이운 채 감성 바구니 헤이는 추억장 행여 해프게 젖어들까 사색 깊은 낯달에게 부탁한다. 밤새 고단함 가득 실은 키만 높이 자란 몸뚱어리 부여잡고 여명의 초랑한 어선 머리 고추앉아 초롱초롱한 눈빛 밝혀 아들의 만선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간절한 어미 마음 기도로 손 모은다. 놀빛 놀다간 병원의 수평선 고요가 깊이 잠들 무렵 모종은 웅크린 어둠의 무게한짐 어깨에 들쳐업고 졸음 쫓는 호령으로 눈망울 다시 영롱하게 밤바다를 둥글게 덧칠하며 윤슬로 구른다. 파도 노을 밀려오는 드높은 그 선율 달래듯 불빛 뿌려 잠재우고 선창가 푸른 환희 황홀이 흐를 때 설잠 깬 관광 발길 미각의 바다향 선잠 깬 관광 발길 그냥 관광 없앱시다. 선잠 깬 발길 미각의 바다향 새벽 열리는 어둠 뚫는 백고동 소리 울음소리에 찬란하다. 그제서야 안도의 숨결 타고 손문 엄마의 기도 취한 듯 스르르 미소의 꿈길 걷는다.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작품, 꿈백님의 사랑이라서 채팅창에 올라왔습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연민의 찬, 연민의 찬 그리움, 지친 나비 반겨주는 꽃, 꽃잎들의 향기로 땀내, 땀내, 땀내 젖은, 땀내, 땀내 젖은 날갯짓으로, 날갯짓이죠. 날갯 시옷 넣고, 날갯짓으로 저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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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저만치, 멀리 할 필요 없지. 저만치서 손짓하네, 손짓한다, 손짓한다. 이렇게. 사랑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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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번째. 연민의 찬 그리움, 연민의 찬 그리움, 지친 나비 반겨주는 꽃잎들의 향기로, 연민의 찬 그리움 반겨주는 이래야지. 연민의 찬 그리움 반겨주는 꽃잎들의 향그러움, 향기로움, 향그러움, 향그러움, 젖은 날갯짓으로 향그러움, 꽃잎들의 향그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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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내 젖은 날갯짓으로 땀내 젖어. 그냥 젖은 날갯짓으로 저만치서 손짓하고 손짓하고 있다. 이렇게 연민에 찬 그리움 반겨주는 꽃잎들의 향그러움 젖은 날갯짓으로 꽃잎들의 향그러움 그 젖은 날갯짓으로 저만치서 연민에 찬 그리움 젖은 날갯짓으로 연민에 찬 그리움 젖은 향기, 향기에 젖은 날갯짓으로 이러면 어떨까? 연민의 찬 그리움,
연민에 찬 그리움, 응? 연민에 찬 그리움, 향기에 젖은 향기에 젖은 날갯짓으로 저만 치서 손짓하고 있다. 이래야지 그 사랑이라서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사랑이라서 33번째 꿈백, 연민에 찬 그리움, 향기에 젖은 날갯짓으로 저만 치서 손짓하고 있다. 이렇게 이러면 되죠. 예. 즉흥으로 올렸다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낭만 대통령의 작품 하나 있고 여러분 작품 읽으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상록수 101장 장원 수상작 의자입니다. 나오세요. 짠, 짠, 짠. 상록수 101장 장원 수상작 의자 박덕은. 재개발을 앞둔 밤꽃마을 억척스러운 티루하고 이제는 서두를 것 없는 한생이 골목에 나앉아 있다. 철거될 집을 아슴아슴 바라보는 눈빛 때문에 오후가 과묵하다. 모든 걸 다 불태운 후에야 비로소 사랑할 수 있다는 듯 주저없이 길에 오른 마음. 앙상한 네 개의 다리를 기웃거리는 바람은 사연 많은 자국들의 귀 기울이느라 고요하다. 분주하게 끌려 다니느라 휘청거리는 일상도 시들어 더 이상 없다. 늦은 귀가로 허기진 하루를 품어주느라 해진 무릎. 이제는 마음이 외져 아슬아슬한 길고양이 같은 영혼들을 다독인다. 한평생 저리저리한 아픔 감싸주며 남몰래 눈물 흘리는 어머니처럼 부러진 나뭇가지 같이 금이 간 등받이에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배어있어 지나가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춘다. 그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온기가 따뜻하다. 남겨진 유물은 경건하다. 긴 시간 탐금질하며 온몸으로 써내려간 자문서 같은 것. 저녁은 헐거워지는데 가로등 불빛으로 환한 문장들, 그 낭낭한 울림으로 담장 밖으로 뻗어나간 휴식은 저리 수담하게 꽃망울을 엮고 있다. 골라가다, 골라오다, 골라가지다, 골라넣다, 골라놓다, 골라다니다, 골라다오, 골라달라다, 골라두다, 골라들다, 골라디디다, 골라보다, 골라서다, 골라먹다만 붙어요. 이난영, 뻥새. 한 사람 두고 새 여인이 학대여 죽어 떨어진 산 사막도. 이난영 영혼을 사막 백일홍 수목 밑에 누인 산. 본명은 이옥내, 목표가 낳은 딸, 목포가 낳은 딸, 가난해서 여궁으로 지내다 극단에 입단하였고 레코드사에 발탁되어 불사조로 데뷔, 한만튼 국민들을 위로한 가수. 동경 비하야 공회당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고 목포의 눈물로 일약 스타로 등극한 가수. 사람들의 고난과 피눈물을 닦아주던 위안의 여인, 49세의 짧은 생으로 우리 곁을 떠난 위인, 많은 사연들을 눈물로 달래고 때로는 한선인 가슴 위로해 주었던 바로 그 노래, 목포의 눈물의 가수. 밤비 첫사랑. 유년의 고향집 처마끝 줄지어 마당향에 인사하고 사라지던 너, 지금도 아슬한 추억으로 내리는 너, 아파트 난간 타고 흐르다 가슴 따라 토닥이던 기억 저 넘어 두 손으로 받아들면 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던 수십 년 전 그 꽃 시절의 너, 그리워 너무나 그리워 빗물 같은 눈물이 나게 하는 너, 그리워 그리워서 눈물같이 내려 항원의 뜰을 뜨겁게 적시는 너. 나팔꽃 하나, 다시 만나는 하루, 새삼스레 흔들리는 몸, 모양도 무게도 고심하지 않고 그저 해밝게 또 묻는다. 늘 안녕, 늘 행복. 나팔꽃 두 번째 연꽃, 날이면 날마다 줄타기 하는 간절함 저만큼 가고 있다. 달콤한 추억에 마음 설레며 아무리 낯설어도 이젠 돌아갈 수 없다. 서로 손길 맞잡고 맨발 벗은 전기 내뿜으며 하늘 휘어 구부러져 흐른다.
고요 스며든 줄기에다 꽃을 꿰어주고 떠밀리고 떠밀리는 곳곳에 파고든다. 아침으로 기이 트이면 허리 고추 세워 외친다. 치열한 자줏빛 외침으로. 나팔꽃 세 번째 연꽃 눈부심은 가고 또 가는 바람필이 불러 세운다. 나팔꽃 네 번째 연꽃 부단히 꿈틀거리며 뻗어간다. 가만히 바람져 그림자 어지러울 때 가슴 닫고 마음 닫고 담백에서 사목사고 귀에 들어 소록소록 가느다란 허리로 조용한 흔들림으로 그 깊이 피어오르는 한떨기 그리움처럼 너울너울 졸다가 주저앉아 하소연하며 피고지고 햇살 덮인 추억 따라 하늘길 오른다. 하르르 하르르. 홍매와 연꽃 봄 소식 너울너울 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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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치가 물어볼 때 머금은 고향 소식 향긋이 남실남실 가슴에 피는 선율로 다가오는 그리움. 미아트리스 형부 가늘고 뻣뻣한 단줄기 앙증맞은 꽃봉오리 실타래 풀어헤쳐 놓은 듯 자잘한 꽃 봉실봉실 1m 이상 자라나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가며 보라색 자주색 흰꽃 7월부터 9월까지 피는 꽃 가지는 갈라지며 솔잎 모양의 가는 잎은 나선형으로 둘러싸이고 불타는 별 블라진스타 조그만 꽃들이 긴 줄기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꽃 잎과 테라빈 향뿌리 가루내어 담배 향료나 벌레 퇴치에 사용하고 인위염과 양치제로 쓰이니 팔방미인꽃 키가 작고 6월에 피는 적자색 둥근 니아트리스 1m 이상 큰 키로 8월에 자줏빛으로 피는 애기 니아트리스 가지끝 솔방울처럼 모여 달리기도 하여 9월에 피는 방울 니아트리스 잎에 털이 없으며 7월에 피는 니아트리스 개수나무 형구 심장같이 생긴 사랑의 하트 이파리 바람에 살랑살랑 가장 자리마다 우아한 붉은색 감도는 잎, 이 꽃보다 아름다운 잎나무. 꽃은 올갱의 암수 땅구르로 잎보다 먼저 피우니 멋쟁이 나무. 암꽃은 연홍색, 수꽃은 선형으로 피어 봄에는 달콤한 향기, 가을에는 오색으로 물드는 단풍나무. 관상수로 사랑받고 설탕 성분 추출에 건강 보살 표준이 명예나무. 휘영청 밝은 달 속에 나무 아래 떡방아 찧으며 오순도순 사는 모습 아련히 그려보게 하니 이상향나무 낭만 섞인 반달노래 일제에 어렵게 살다 죽은 누님 그리며 울며 부르니 노래나무 높은 뱃살자리 얻어 구름 사이 개수나무 가리 걷게 되었다 표현하니 상징나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신의 딸 다푸네 아폴론에게 쫓기다 다급해 나무로 변해버렸으니 월계수나무 하나님이 불도를 시험해 보았는데 토끼는 마른 나무 가지와 제 몸을 들일 테니 익으면 먹으라며 불 속에 뛰어들어가니 토끼 불심 최고라 여겨 달 찍힌 나무 불교 사상에서 개수나무는 중생의 고안을 치료해 주니 신선 나무 톡소는 매운맛 내는 계피나무와 단맛과 향기가 있는 육개나무와는 다른 나무 등대 물망초 휘몰아치는 파도의 유혹 출렁이는 언덕배기 디디고선 채 돋친 날개에 멈출 줄 몰라 이별 없는 하늘가에 맴도는 짠 바람만 뼛속 깊이 삼키고 있다 여울저간 열기 밟고 한가위 향에 질주하는 신비의 섬자락 그 길목에서 손길 주지 않은 그리움으로 부딪힌 고백조각 울부짖는 갯바위에 올라앉아 해종일 몇 마리 쉬어낳기 위해 낚싯대 들이운 채 감성 파고니 해이는 추억장 행여 해풍에 젖어들까 사색 깊은 낯달에게 부탁한다. 밤새 고단함 가득 실은 키만 높이 자란 몸뚱어리 부여잡고 여명의 초랑한 옷은 머리 고추앉아 초롱초롱한 눈빛 밝혀 아들의 만선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간절한 어미 마음 기도로 손 모은다. 놀빛 놀다간 평온의 수평선 고요가 깊이 잠들 무렵 모정은 웅크린 모둠의 무게한짐 어깨에 들쳤고 졸음 쫓는 호령으로 눈망울 다시 영롱하게 밤바다를 둥글게 덧칠하며 윤슬로 구른다. 파도 노을 밀려오는 드높은 그 손율 달래듯 불빛 뿌려 발참 재우고 선창가 푸른 환희 황홀이 흐를 때 선잠 깬 설잠 설잠 깬 설잠 설잠 선잠 설잠 깬 발길 미각의 바다야. 새벽 열리는 어둠 뚫는 백고동 울음소리에 찬란하다.
그제서야 안도의 성별 타고 선문 엄마의 기도 취한 듯 스르르 미소의 꿈길 걷는다. 설잠이란가? 설잠? 설잠 깬? 설잠? 설잠 깬? 설잠? 선잠의 비표준어구만. 선잠이 맞구만. 선잠. 선잠이야. 선잠. 선잠 깬. 아, 발길 미각이 바다양. 이렇게. 사랑이라서. 33. 꿈 구박이 백. 연민에 찬 그리움. 향기에 젖은 날개짓으로 저만 치서 손짓하고 있다. 됐죠? 예, 다 했나요? 다 읽었나요? 또, 아, 이건 수필은, 수필 제목이 없네요. 수필 제목이 없어요. 수필 제목이 뭘까요? 수필 제목, 수필 제목이 살아있음, 살아있음. 살아있습니까? 오늘, 오늘, 살아있음으나, 살아있음에나, 이럴까? 살아있음으나, 살아있는 오늘에나, 살아있는 오늘에나, 그럴까? 살아있는 오늘에나, 이렇게, 예. 자. 아, 그러면 다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행러님, 아통님, 형국님, 뻥사님, 김부배님, 아, 백합향님, 꿈백님, 인화님, 아,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노예느님, 네. 첫사랑님, 인화님, 뻥사님, 아, 그리고 노예느님, 그리고 오늘 시 교정료 별풍선 사주신 노예니님, 첫사랑님, 그리고 누구 있었는데, 그리고 물망초님, 네, 모두 감사합니다. 꼭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겨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겨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이 작곡 2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짠짠짠짠짠짠짠. 봉쇄님 등대 시 멋져요. 예. 영꼬님 등대로 써내려간 장시 인상 깊습니다. 등대가 열정적으로 보여요. 멋진 시심에 감동 최고입니다. 작작작. 영국님 물망초님 등대 시 수상하세요. 분백님 인화님 등대 어머니 마음 같아요. 멋져요. 백합향님 물망초님 긴 호흡의 시 잘 쓰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예, 꿈백님 와 장훈하세요. 예, 인화님 교정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호님들 격려 고마워요. 첫사랑님 멋지네요. 긴 시어들 짝짝짝. 꿈백님 즉흥으로 올렸습니다. 예쁜 교정 감사합니다. 네, 백합향님 꿈백님 사랑이라서 시 멋져요. 짝짝짝. 네, 꿈백님 백합형님 격려 감사해요. 첫사랑님 즉흥적으로 쓴 예쁜 시신 멋져요. 짝짝짝. 물망초님 줄기찬 사랑이라서 시리즈 어쩌면 사랑의 끝이 없나요. 멋져요. 네, 꿈백님 부변이 감사합니다. 꿈백님 사랑하는 일상 자체가 사랑입니다. 인원언니 감사합니다. 네, 백합형님 명시는 언제 들어도 감동이네요. 네, 물망초님 일상 자체가 사랑 정말 멋져요. 꿈백님, 문우님 시심 따라 잡아야 하는데 다리가 짧습니다. 더욱더 배움하겠습니다. 네, 업해주세요. 네, 와, 우리 물망초님이 업을 했대요. 업을. 봉쇄님, 나의 유방암으로 하자고.
형공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합탕님 꼭 어디를 잘못 눌러버려서 나갔다 들어왔네요. 아, 홍세님 수고하셨습니다. 꿈백님, 백합탕님, 홍세님, 문우님들 시원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백합탕님, 교수님, 문우님 오늘도 작품 감상 즐거웠습니다.